출발했습니다. 네. 어차피 왼쪽 아니면 오른쪽인데 그 심리전이 엄청나게 벌어지죠. 그 심리전에서 항상 우리 옵저버가 힘들어하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김지민이 이번에는 3위권에 좀 합류하고 출발합니다. 김기수와 정승합니다. 이분할로 좀 잡으면 좋은데. 그 여기서 간혹 가다가 정승으로 좀 다 걸렸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사고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가다 걸리거나 아예 떨어지거나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자 왼쪽 가는 선수, 오른쪽 가는 선수인데 송영준이 앞에 막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김지민 아우! 밀어줬어요 송영준이.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안전한 건 왼쪽이긴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멀티의 변수 때문에 선수들이 오른쪽을 선택한다라는 거 이번에 조금 악수가 됐습니다. 네. 자, 이 정도 1위부터 한 6위까지의 거리 차이가 이 정도라면 두 번째 랩 들어갔을 때 저 사고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맞부딪힐 수 있거든요. 중위권에서 송영준과 무로준과 정승하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아, 사고 휘말리지 않은 채 세 명의 선수. 네. 무서울 정도로 사고의 복능력이 무로준 선수가 좋습니다. 그럼요. 예. 이 정도 사고면은 거의 하위권이어야 되는데 아 정승하가 마음이 좀 급해 보이는데요. 지금 너무 무리해서 몸싸움을 거는 느낌들이 있어요. 그럼 여기 또 부딪힐 수 있거든요. 김지민이 여기 포드는 동작을 살려줬습니다. 이태경과 문호준이 3위까지 올랐어요. 안전하게 선수들이 이번에 잘 갔습니다. 그리고 네. 문호준 선수가 정승하 선수와의 몸싸움 살아났고 앞에서 몸싸움 날 때 들어가죠.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거 선결정 회피했고 이거 문호준이 네. 사고가 났었는데 11위에요. 네, 다른 선수들이 워낙에 저 위험 구간에서 박지원 선수가 아래쪽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김지민 선수는 지금 이거 많이 멀고요. 이거 잘못하면 리타이어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자 문호준 선수가 지금 1위를 얻어낸 채 네.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문호준 사고 위에 1위로 들어옵니다.